가난하지만 꿈 많은 달 동네 파벨라와 작별을 하고 이제 해변으로 달려가 볼까요? 리우데자네루는 635km의 긴 해안선 곳곳마다 아름다운 해변을 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이곳, 이파네마 해변. 365일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기는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두어시 페드라.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t's so amazing. We've been here. No, just walking by. I'm going back to the hotel. I'm just all right now. Really? No, yeah. Because I saw you guys with the cameras and then you were in pig. I can't believe it. How are you? I'm good. What a coincidence, no? Oh. Guys, enjoy the rest of your day here. Bye-bye. Okay? Wish you well. Bye-bye. Bye. Have a nice Bye. Time. Too, bye bye. 와,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파네마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온 거거든요. 지금 떠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잠깐만요. 이파네마 해변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곳이 브라질 삼바 리듬의 보사노바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똥조빙이라는 작곡가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작곡한 곳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이파네마 소녀 띵에이로스를 지나가는 소녀를 보고서 너무 반해서 가로타지 이파네마를 작곡을 했는데요. 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 이파네마 해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이뚜두뱅 리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 빵지 아스카르산. 우리말로 설탕산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이 396m의 산 정상까지 1.4km의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서 눈높이를 맞춰가며 리우의 풍경을 펼쳐냅니다. 빨리 가야 돼. 아무렴요,
돈을 주고도 못 살 이 아름다운 야경을 놓칠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산과 바다를 끼고 펼쳐지는 리우.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집니다. 낮과는 또 다른 세계. 경이로운 도시라는 수식어처럼 발길 닿는 모든 이들에게 리우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오늘 리우를 일단 카메라에 담았고요. 제 눈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 머리로 기억할 거고 제 가슴으로 계속해서 느낄 겁니다. 리우데자네이로를 떠나 북쪽으로 400km, 6시간을 달려서 황금의 땅, 우우루뿌레토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 미나스제라이스주. 광물이 풍부하다는 뜻인데요. 초록 융단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이 길은 그 옛날 황금을 실어 나르던 역사의 길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에스트라다 헤아우. 왕실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우루뿌레토에서 금이 났을 때 이 금을 말이나 당나귀에 싣고 이렇게 리우데자네이루와 파라치에서 다시 항구에서 포르투갈로 갔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갔던 금이 다시 포르투갈로 들어가고 포르투갈에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중요한 길인 거죠. 겹겹의 산이 꽁꽁 숨겨놓은 덕분일까요? 수백 년 동안 시간을 멈추고 선 마을은 여행객의 발길을 잠시 붙잡습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이런 집들이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느낌들이 너무 따스하고 흰색 폐벽에 주황기와를 얹은 지붕. 남미 대륙의 브라질에서 유럽의 어느 도시를 산책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300여 년에 걸친 포르투갈의 지배 속에서 식민지풍의 마을이 흔적처럼 남아있는데요. 이곳 오우루뿌레토는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마을이죠. 검은 황금이라는 뜻의 우루뿌레토. 300여 년 전 이 땅에 불어온 금강 열풍의 진원지입니다. 꽤 이 있어. La pedra A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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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ta 돌이래요. 와, 예쁘다. La pedra que deu origem ao nome de ouro preto. E o minério de ferro polido. E matita. 마치타라는 돌인데 우루뿌레토를 상징하는 우루뿌레토, 솔라멘치.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광산 흔적이 남아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케로이라 미나스. Sim, vamos lá. Seguinte. Ah, qual seu nome? David. David. Mingi. Mingi. 이게 광부처럼 보일 것 같아서 브라질 색깔 초록색을 쓸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모스. 지지. 마치 미로처럼 끊임없이 이어진 좁은 갱도.
오우루프레토에 이런 강산이 3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아, 금이 바닥날 만도 하죠. 신기하다. 흙 같은 거 있고 이런 막 강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몸을 돌려 세워야 겨우 두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의 폭. Continuação da mina. Você passa aqui por baixo, saindo aqui, entra para a direita, tem 180 metros ainda de corredor, porém muito baixinho, então nós não podemos entrar. Ah. Ah. 천정이 낮아서 거의 기다시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곳을 대 6살짜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채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 지날 것 같아요. 힘들어. 여기 오니까 좀 넓어졌는데 여기 막 금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산의 인부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의 목. 거의 쓸어가다시피 한 금은 수많은 유럽의 교회와 궁전을 장식하는 데 쓰였습니다. 뭐가 반짝이긴 하는데 정말. 집요한 포르투갈인들이 다 캐 같겠죠? Aqui dentro a iluminação era feita com tochas. Havia fogo aqui dentro. Isso consumia todo o oxigênio. Então traziam pássaros, canários em gaiolas e deixavam dentro da mina em pontos. Se o pássaro morre, não há oxigênio. Os escravos tinham que sair da mina ou correriam o risco de morrer também. Então eles tinham que deixar pássaros para evitar que os seres humanos morressem.